재광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옷이 일하고 있는 숙소에서 지금 네. 미팅을 하고 있어서. 복수 일을 하고 계시고, 네. 퇴근하고, 이렇게 그냥.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왔는데, 일단 재광님은 조금 예전, 조금 소개 영상이 좀 뒤쪽이라서 다시 소개를 드리면, 제가 할까요? 아니면 재광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길석교회 출석 중이고, 적은 돈이지만, 헌금을 해서, 이제, 교인으로, 길석교회 교인으로, 현재 이제 한몇달 됐죠, 그러면? 교인으로 돼, 한두달 됐나? 몇달 됐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두세 달 된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 됐고요. 원래 그 전까지는 한 3년 정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고, 안 다닐 것 같다가, 어떻게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를. 3년 만에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저도 너무 지금 제 스스로도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학을 하고 어쨌든 그 조금 그렇게 공백의 시간, 교회 공백 시간 갖는 것도 특별하고, 그다음에 그 고민이 아주 많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리셔가지고, 고민 때 다시 교회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마 좀 특별한 고민들도 많고, 또 교회를 참여하면 느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같이 네. 흔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교회 몇 군데 가봤어요. 이제 작은 교회도 가보고, 좀 서울이니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좀 많잖아요. 가서 뭐 청년들 모임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분위기 자체에서, 제가 이제 신학도 했고,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시야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제가 가진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이슈나,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저 혼자, 교단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저 혼자 막 공부하면서, 약간 타종교에 대해서 대해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만 말을 하면, 일단은 저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 될것 같은 느낌. 그런 제 신앙의 색깔을 말을 하면. 그럼에도 저는 아직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그런 조금 기존 교회들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살짝만 꺼내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분들이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그 모임의 리더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모임을 가지면. 그분들이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때로는 약간 논쟁이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런 초신자가 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새신자가 와가지고, 교회 분란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런 그게 단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얘기도 편하게 얘기했어요? 생각도 들고. 소개하라고 할 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개를 한 거죠, 이제. 나는 이런, 이렇게, 이런 거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유를 말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환영하는 느낌이 많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었고, 그래서 아, 나는 아직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다. 아니 그런 느낌을 받는 교회가 몇개 정도 되는데요. 근데 아 내가 조금 이런 웰컴이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꺼낼 때 거의 70%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웰컴이 되는 상황에서도 일단 교회를 출석한다는 거는 설교에서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설교를 듣는 게 어쨌든 그 신앙생활에 되게 큰 양태니까. 근데 그게 조금 힘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걸 또 나눔 시간에 조금이라도 나누면 오씨,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총체적으로 신학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더 하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 신학하다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사람들이 그래서 떠나는 것 같아. 뭔가 이거를 잘 정리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이그 스스로도 저도 좀 약간 괴롭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못 하겠는데 교회에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응. 신학교를 가서 더 열심히 섬기려고 가는데 좀 폭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신학생. 근데 교회 한국은 교회가 엄청 많은데 컨텐츠가 다 똑같아. 그 그니까. 시야가 엄청 좁잖아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해버리면 다닐 수 있는 교회 거의 별로 없어지는 거 약간. 맞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곳인데 컨텐츠는 똑같아가지고 교단 상관없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기 어려운 골치 아픈. 그게 약간 저도 그 당시에 그 어떻게 잘 정리하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했는데, 이 들썩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씩 약간 조금 정리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게 뭔가 그 가장 첫 번째는 그래서 나오는 게 제가 제 신앙 상태를 마음껏 오픈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 자체도 어떤 선포 형식도 아닌 주입식이 아닌 그냥 이렇게 쫙 펼쳐놓고 서로 대화할 수 있게 열어놓으시니까, 나도 그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고, 구성원들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아, 그런 생각을 할수 있구나. 또 조금 달라도 그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논쟁이 아니고, 서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 저는 이렇게 가족이 생각한다. 아니지. 네. 많이 그런 식으로 약간 젠틀하게 서로 대화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가 수용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거기 딱 있을 때.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나 제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말을 해도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서 그게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인 신앙생 그 주의를 정의한 제 개인적으로 정의할 때그 예수에 대한 마인드를 상기시키는 날이 지속 매일을 할수 없지만 하루는 정해놓고 하는 날. 좋네. 이게 저는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들은 기존에 저도 신학을 안 배웠으면 그냥 예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존의 메시지들로 했겠지만 신학을 배우고 나서는 좀더 다르니까 설교도 듣고 내 스스로 이거를 또 이야기하려면 나누고 제 언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신앙을 이렇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남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상기를 일주일에 한번 한다는 거는 저한테 되게 제 정체성에 되게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한테도. 교회 쉴 때는 어떻게 써요? 그 그 교회 쉴 때는 이제 제 일에서 그걸 계속 집중했죠. 나는 이 일을 내 목회 때려치고 내 기독교적 정체성의 일환으로 내 일을 하는 거고 이 미래에 이 일이 이렇게 이런 단계를 밟아갈 거고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목회를 한다. 이런데 이제 거의 정신승리한 거죠, 어떻게 정신승리라고 할 수도 있고 대부분 내 기독교적 정체성을 삶에 투영시키다고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좀 대화 공간으로서 하나의 루틴으로 그냥 근데 좀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제 신앙 말고 다른 그 인풋이 없잖아요. 상호작용도 없고. 근데 어쨌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제가 가게 되면서,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게 티키타카가 되는 과정 중에 저도 제 신앙을 좀 더, 생각 못했던 방향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좋은 것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책으로 새로 배우다가 소개해서 또 다른 분들 또 다른 경험들이 있으니까 저도 같이 또 배우고 좀 요런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네요. 좀 했던 말 하는 것보다. 특히 제가 요청하게 됐지만 노동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할때
제가 직접 설교 주제를 요청하고 목사님이 그거 듣고 그런 이야기를 펼칠 수 있게 또 준비 딱 해오시고 뭐 한나 아렌트하고 이렇게 노동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저는 한나 아렌트 공부할 여유가 없잖아. 혼자서 일을 하면은. 근데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하면서 또 누가 목사님이 영상도 올려주고 아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 했구나. 그것도 너도 제가 한건 아니고 교회 분도 약간 전공과 관련된 분이 아 맞아 맞아 아렌트 그 정치 철학 관련 얘기를 올리니까 저도 그거 보고 아 옛날에 맞아 이거 했었지 같이 그럼 꺼내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저는 되게 저 와이프랑도 막 그런 이야기 또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와이프는 참고로 비신자입니다. 전혀 교회 종교 생활 안 하고 근데 그런 주제로 오늘 교회에서 이런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내 생각은 이렇게 이래 와이프 생각도 들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도 그래도 와이프랑 한 번씩 더 하게 되고 그런 게 되게 긍정적이죠 제 삶에도 와이프도 좋아해요 제가 에너지를 얻는 게 보여서 그러니까 그때도 그 한나 렌트 뭐할 때도 저 목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그냥 틀 수도 있는데 요거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 근데 저보다 더그 전문가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맞아요, 맞아요. 하고 나니까 또 그분이 그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던 교수님들 정치철학 교수님들이 한나 렌트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친구야 뭐야? 저녁 먹을 때 그분한테 또 전화 왔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뭐 이러다 와이 세계가 진짜 좁구나 근데 이때 중요한 매너는 마치 목사가 막 신학도 다 알고 정치 철학도 다 알고 다 아는 것처럼 뻥카를 날리면 안 그치. 된다고 이 생산적인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근데 나도 잘 모르지만 한번 요거 해보고 혹시 틀렸으면 피드백도 해주고 나도 배워가면서 맞아요, 맞아요. 좀 알콩달콩 재밌게 할 수가 있잖아요 모임을 각자 전문적인 게다 다르고 관심이 다르니까 그냥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꽉 막힌 분위기를 계속 만들까 교회가 이제 그럼 전하는 사람도 편하고 나도 틀릴 수 있긴 한데 한번 오늘 각도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뭐 노동 주제에 뭐 다시 해보면 되니까 조금만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도전을 계속 해보는 건데 하는 사람도 좀 재밌고 듣는 사람도 좀 이렇게 할수 있게 그 분위기가 너무 막혀 있는 게좀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혜롭게 세팅을 잘하신 것 같아. 그딱 분위기를. 그러니까 항상 저랑 목사님이랑 이렇게 그냥 이야기 나눌 때도 중요한 게 목사님은 설교에 대한 정의가 선포가 아니다. 라는 게 일단 딱 박혀 있잖아요. 뉴스 엔조이에서도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그게 되게 이런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 주제를 그래서 많이 토론하거나 막 문의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설교는 선포가 아니다. 진짜 하나도 피드백이 없어. 나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이 계속 막 토론도 하는 영상도 올리고 막난 이거 진짜 이거 핵심인데 이거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하는데 그냥 글잘 읽었어. 약간 여기서 이걸 끝나지. 이걸 막 적용해서 뭔가 바꿔본다거나 뭔가 해본다거나 단한 명도 없는 거야. 진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저는 설교가 진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개신교 교회 세팅 안에서. 이 분위기에서 언어가 중요하다 보니까 개신교는 예배도 나눔도. 그렇죠. 왜냐면은 솔직히 예배 빼고 뭘할 만한 신앙의 양태가 없어요. 지금 한국 개신교에서는. 솔직히, 새벽도 기도가 아니지. 새벽 예배하고 기도 시간 조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교를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교회 분위기가 다 바뀌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냥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면은 되게 안타깝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고민하고 이런 체질이나 이런 걸 바꿔낼 수만 있다면 빠른 속도로 뭔가 교회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는 거라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그 뭐지 길섭교회 딱 생각했을 때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만들 수 있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딱그 예배는 선포가 아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것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민주적인 것도 이미 그 어떤 예전이라는 설교 폼에서 목사가 권위적이고 답이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맞고 아멘으로 받아야 돼. 이게 없으니까 그냥 다른 의사결정에도 그게 스며들어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그 예배의 분위기 자체가 다른 거에도 자연스럽게. 그게 저는 이제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공동회의 참여하고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충격 먹었어. 그 정도로 길게 진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논의할 줄은 저는 생각 못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했거든요. 근데 그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지겹긴 해도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내가 참여해서 만들어서 내가 동의한 대로 예배도 하고 모임도 한거 이제 약간 그런 효능감도 좀 느끼고 맞아요.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피드백이 오잖아요. 또 뭐지? 모임 시간을 우리 이렇게 하자. 모임 시간 서두에는 살 나눔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하자. 되게 그냥 작은 결정인데, 이거를 다 같이 그냥 공동회의 열어서 다 같이 합의하고, 그 결정을 바로 다 이어오는 다음 주부터 했을 때, 그 효능감이 탑다운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뭐 해야 되지? 내적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이런 마음이 훨씬 더 왔던 것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을 거야라는 확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제광님도 교회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해봤어야 되고 저도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뭐 여기저기 교회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적인 게 없다고 했을 때 최선은 그냥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최선인 거예요. 아, 이렇게 했더니 좀 이게 불편한 게 있네. 아, 그럼 이건 좀 바꿔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임시적인 거지. 하다가 질리거나 효과가 떨어지면 또 바꿔야 돼. 피드백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물적인 느낌을 만들어내야만 효과가 서로 있는 거지, 모임에.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뭐 진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적인 느낌. 유기체적으로. 설교에서도 이게 한번 점프가 되려면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된 메신저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날의 소재를 정하는 거고 이주 메신저 이 노동을 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이게 내가 확정적으로 요 주제 요 키워드가 내가 100% 자신 있고 막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라는 거를 모두가 공유가 돼야 되는 거든. 그게 왜안 될까?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 오히려 설교자로서 자신감이 있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렇게 보면 교만해 보일 수가 있는데 거꾸로 내가 정확히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어떤 좀 재미나거나 의미 있거나 이런 게 있는지를 이런 걸로 내가 준비해 봤다라고 뭔가 이 과정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보완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눈 크게 뜨고 목소리 깔고 옷잘 입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실력이 이게 풀지 못한 어쨌든 저는 기숙교회 다시 나가게 된건그 부분이 가장 컸고 온라인 오프라인 할때저 오프라인도 뭐 지금 횟수로는 이제 온라인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참여 횟수로는. 근데 온라인으로 갈때 장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이제 개인적인 신앙의 색깔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저는 조금 자유롭게 해도 저 혼자 죄책감을 느끼거나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기숙회 자체가 그런 자유,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신앙의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러면 집에서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샐러드 먹고 집 대청소를 한번 쫙 해요. 그리고 유튜브 편집하다가 한 2시쯤 되면은 이제 줌 2시에 예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에어팟을 껴. 그리고 햄버거를 사러 가요. 햄버거를 사러 가서 햄버거 집이 시원하니까 거기서 에어컨 쐬면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예, 그 설교를 들어.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때 이제 그 아이패드를 갖고 가서 이거 나 이렇게 나눠봐야지 뭐 이렇게 기록도 하면서 이제 먹는데 여유롭게 이제 햄버거를 먹으면서 설교를 듣는 거죠. 그리고 딱 이제 예배 모임 시간 전에 다시 집에 딱 가서 이제 노트북 켜고 그 아이패드로 적은 거 어떻게 나누지?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그 나눔 모임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새로운 신앙의 양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옛날에는 뭔가 딱 깔끔하게 입고 내 몸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가다듬고 가서 정성스러운 예물과 또 직접 드리고 막 이런 느낌만이 신앙이 아니고 그게 필요하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좀 자유롭게 내 삶에서 내가 하는 루틴 안에서 신앙의 양태를 하나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어. 그렇지만 길석 안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괜찮아. 다양한 신앙의 모습 중 하나야. 라고 받아들여지니까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프라인, 약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글쓰기 모드로 사니까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좀뭐 아침부터 간단히 먹고, 내가 글 쓰는 공간에 가서 커피를 반드시 한 잔을 마시고, 뭔가를 뭐한 다음에 그래야 뭐가 되는 그 패턴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에서도 일상이 신앙생활에 맞긴 한데, 일주일 중에 한 번이나 두번 어쨌든 특정한 때는 약간의 루틴을 만들면 내 몸이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신앙적인 거를 좀 생각해보고 막 이런 게 있다라는 만들면, 근데 그게 의뢰가 되는 건데, 그게 좀 종교적인 세팅이 잘 와닿는 사람은 이제 그 시스템으로 가면 되는 거고, 교회에서 어떤 분은 그런 조용한 카페 룸 같은 거 맞아요. 혼자 가갖고 딱 거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저처럼 편하게 이렇게 산책이든 식사든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그 세팅을 자기한테 제일 최적화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또 바꿔도 되고 하다가 루트.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갇혀있지 않다? 한 모양의 그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을 가려고 해도 좀 거리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홍대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송파에 사니까 좀 거리가 있더라도 예배를 계속 지하철 타면서 또 들으면서 좀 늦더라도 또 오프라인의 약간 큰 메리트는 사람과 만나고 대면해서 대화하는 게또 메리트니까 그거를 교회 좀 늦더라도 약간 부담이 없는 이동 중에 듣고 와서 대화해도 되고. 그게 진짜 좋았어요. 그거 하면서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딱갈 때,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 엄청 강박이 있었는데, 갑자기 차를 누가 빼달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버스를 중간에 내려서 차를 다시 빼고, 와이프한테 키를 맡기고 가느라고 한 40분인가 늦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거 들으면서 가면 되는구나. 짐링크 받아가지고. 이게 그때는 되게 새로웠어. 그 경험이. 그래. 이렇게 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가다가 들어가면 또 예배 마치고 모임하고.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교회가 되면서 또 새로운 신앙의 양태들이 생기는, 루틴들이 생기는 되게 좋은 모습. 저도 모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 피하자, 일단.
종교에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없으면 분명 신앙적인 뭔가 에너지가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좋은데 수요 얼마 오든 아니면 그냥 설교 끝나고 오든 왜 편하게 뭐든 근데 뭐든 루틴이든 꼭 아니 꼭 루틴 아니어도 돼. 한 달에 한 번. 맞아. 근데 뭔가 있긴 있어야 돼. 약간 그걸 자기가 이제 선택을 잘 해가지고 정리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또 좋았던 건 현금 시스템. 현금. 이것도 이제 뭐 목사님 고민일 수도 있는데 되게 현대에 맞는 시스템인 것 5천 원 이상 자율. 같아요. 네. 그리고 월정 현금이, 월정 현금이 이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싹 없고. 그러니까 사실 뭐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월에 뭘 정해서 계모임도 하고 뭐, 그러니까 매 주단위로 뭘 내는 사람 좀 드물잖아요. 뭔가 금액적인 부분은 월급에 맞춰서 월 단위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월정헌금 시스템이. 저는 청년부감에서 사실 헌금 자체를 안 하는 분들과 오래 지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좀 그거 포기해서 그냥 아, 내가 일이나 하자 약간 이렇게 된 거긴 한데 그렇다고 11조는 너무 빡세고 신학적으로도 좀 저도 안 와닿고 현대사회에 맞나 싶고 왜냐면 경제 수준을 막 공유해야 되고 막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는 게 문제 같겠네요. 그치, 그치. 그 약간 고민도 되시긴 하죠. 어쨌든 너무 최소한으로 잡아놔서. 그러니까 이런 그래 이걸 이게 재정을 풀이하게 한다는 건 뭐를 준비해야 되는 거냐면 인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어쨌든 낮게 측정해서 이게 자율인데 많이 내는 사람도 많이 내거든요. 교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예 자율로 해놓고 참여할 사람만 참여하게 하면 확률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 30명 되잖아요. 30명을 청년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막 경제 여유가 없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많이는 못하는 분들도 많고 이게 더 프리해지려면 앞으로도 한 10명, 20명 정도가 더 늘면 좀더 안정화돼서 사실 이거는 멤버 수랑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률로 접근이 되니까. 만약에 네, 멤버 수에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 월 5천 원 내는 분뭐 5명 모였으면 월 모여도 2만 5천 원인데 이걸로 그렇죠. 어렵거든요. 이거는 조금 저도 뭐가 맞다 틀리다 하긴 좀 애매한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월정 헌금 시스템이 저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도 적고 어쨌든 좋았어요. 거기에 플러스 일단은 성도 입장에서는 월 5천 원이잖아요. 그럼 주 단위로 나누면 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주면 천 원이고 뭐 1,200원 뭐 이렇게 되는 1,250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5천 원 내기는 약간 양심이 찔리거든. 왜냐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던 청년이면 더. 안 찔리고 안 되는 자 그런 것 많아. 아무튼 그런가? 그래서 아 일단은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최소한은 이렇게 해놓고 아 여유 생기면 내가 그때 더 하자 약간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 월정을 일단 월정금 내놨으니까 어떤 죄책감이 없어지잖아. 그 죄책감을 떨칠 수 맞아요. 이번에 이게 교인의 그러니까 공동의회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꼭 월정금을 내는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점점 이것도 하면서 바뀌어갔어요. 있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경하다가 갖고 와서 중요한 결정에 투표하고 이랬을 때이 모임이 산으로 갈 확률이 너무 커서 민주주의 약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돈의 액수를 떠나서 약간 그런 조건들을 세팅을 다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 고민해야 될게 엄청 많아요. 사실 해보니까. 기성교회에 왜 11조 그냥 한지 알겠어. 머리가 안 아파. 그냥 충분히 내세요. 아마 만약에 근데 이제 지금 다른 형태로 간다는 건 교회 참여자들 적극적 참여자의 능동적 선택을 어떻게 취합할 수 있을까?
일단 불량은 그 재정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재정 확보돼 운영이 되니까 또 이건 어떻게 확보했을까?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조합해서 생각을 해야 돼. 이것도 고민할 거 엄청 많은데 난그 누구랑도 대화 토론할 그게 없어. 어떻게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고민을 담아서 영상으로 남겨도 성도들이 또 보니까 저는 매년 목사님 그몇년차몇년차 영상 찍는 거 성도 입장에서도 저는 좋은 거 같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기억은 안 나요, 사실. 지금 생각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되게 현실감 있게 교회가 세팅이 됐고 안전하다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상호 배우는 공간이 확실히 상호 배우는 공간이 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그렇게까지 명료하게 상상이 됐던 것들은 아니에요. 지금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물론 그냥 견고한 조직이나 이런 건 진짜 짜증난다 이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짜증이 난게 명료했지 어떤 방향의 뭐 멤버십부터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설교는 설교의 뜻은 뭐지 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사람들 오고 가고 계속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도 다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아 요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이게 조금 경험이 조금 쌓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들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계속 만들어 가야죠, 뭐. 그러니까 함께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구성원들도 만족감이 높아 보여요. 제가 그냥 봤을 때도 그냥. 물론 이렇게 중간중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뭐 계속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막 그래요. 확률적으로 계속 다니면서 뭔가를 이렇게 오래 하려면 이 과정을 같이 고민을 해야 돼. 내가 사실 뭐가 어렵고 약간 이런 고민이 있고 그거를 많이 하신 사람 분일수록 애정도 생기고 더 오래 가게 될 확률은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대화가 단절되면 그냥 바빠서 조금 안 오다가 그냥 나가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을 떠나보내면 알게 돼. 이것도 경험이지 뭐. 그래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6년 차죠? 7년 차인가? 이제 만 5년이 돼요. 몇 달이 있어? 제가 개척하면은 벤치마킹 할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제가 만약에 목사님을 다시 맞으면. 다 맞아. 스스로 벤치마킹. 나도 또 배우고 또. 물론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전통 교회도 필요한 것 같고. 그렇죠. 거기 뭐 잘할 거니까. 좋은 밤 보내십시오. 영상 나중에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네, 주세요.